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는다. 당신은 이따 집에서 보고 일단 너 일로! 다짜고짜 미호에게 일격을 가하는 호리. 미호도 반격을 해보지만 강력한 앞발차기 한 방에 상황은 종료됐다. 강렬한 시선으로 마지막 경고를 해두는 호리. 그렇게 미호에게 엄포를 놓고서야 발길을 돌린다. 한바탕 일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호리와 세강이 서먹서먹하죠. 둘 사이엔 전에 없이 얼음장처럼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데 그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폭포 아래의 모습을 나타낸 미호. 차라리 보질 말자. 하지만 아무리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도 세강이의 머릿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이다. 그런 세강이가 못마땅한 호리.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해보지만 에라이 모르겠다. 미호 보고 싶어. 미호 미호. 적반하장으로 호리에게 역정을 내는데 순간 불붙은 부부싸움. 살벌하다. 아무리 사파리의 여장부 호리라지만 왕 세강이를 이기기엔 역부족. 결국 호리는 폭포 위에서 쫓겨나 먼 곳으로 밀려나고 말았다. 조강지처 호리를 내쫓고 넓은 왕좌에 혼자 남은 세강이 줄곧 폭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던 미호가 이때를 놓칠 리 없다. 기다렸다는 듯 슬금슬금 폭포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데 마치 채집인 양 자연스레 세강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미호. 자기 아까 맞은데 아파? 괜찮아? 나 아팠어. 자기야 호해줘. 호해줘. 왕의 체면도 잊은 채 벌건 대낮에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서슴치 않는데 세강이가 호리에게 저를 끔찍히 여겼었는데 미호를 보고 마음을 뺏겨서, 그리고 1인자다 보니까 세강이가 미호를 욕심을 낸 거죠. 세강이가 여자에게 흠뻑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 위기의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한때 사파리의 왕이었다가 세강이에게 밀려났던 베코 칸. 칸이죠 칸. 삼국지 완전 삼국지. 세강이 정권의 혼란을 지켜보며 칸은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. 저 보고 지켜보고 있잖아요. 이런 틈을 노려야죠. 사파리에 또 한 번의 아침이 밝았다. 헌데 이르는 시각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으니 사파리의 구석진 숲에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건 호리. 누가 볼까 주변을 경계하며 그녀가 기다리는 건 정체불명의 호랑이 한 마리. 호리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호랑이파 2인자 조우다.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정권 찬탈의 기회를 노리며 세강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조우. 늘 2인자의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여전히 야욕을 버리지 못한 사파리의 야심. 헌데 호리는 왜 한때 적이었던 초우를 만난 것일까? 게다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? 온몸이 누가 내릴 만한 필살기 애교로 초우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목숨을 꿈꾸는 거죠? 목숨을 꿈꾸는 거예요. 누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어쩌지? 누님? 그러지 마. 누님. 그렇게 호리와 초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연합 전선이 형성됐다. 한편에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포테타 준비하는 거죠. 얼마 후 호리를 남겨둔 채 홀로 가만히 어딘가로 나서는 초. 걸음마저 비장한데 그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세강이가 있는 폭포. 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. 그동안 밤잠 설치며 공부해온 병법이 이제야 그 빛을 볼 때가 아닐까. 적이 방심한 틈을 살펴 뜻하지 않은 때에 공격하라. 아니 이 자식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도끼놀 해가지고. 야 너 거기 딱 기다려. 너 안 내.